신고은님. 엄마가 불 끄면 얼굴 안 보인다며 남자 얼굴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네. 엄마 잘생긴 남자는 불 끄면 빛이 나. 아, 나 이것도 반박을 못 하겠네. 근데 이거. 근데 어머니 불을 끄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런 이 너무 그렇네. 이거 보니 갑자기 생각난 건 또 TMI인데 네. 그 어떤 레스토랑인데 네. 불을 끄고 운영을 하는 레스토랑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또 뭐 이색 데이트 막 이러면서 아.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혹시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렇지. 예, 예. 근데 이제 정말 아 그래요. 불 끄면 얼굴 안 보이는 거 맞지. 근데 또 빛이 나는 것도 맞거든요. 아, 우리 공찬 씨 같은 게 불을 꺼도 빛이 나잖아. 아, 아니, 불 끄면 까맣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알겠습니다. 눈빛이 빛나요. 2627님. 우리 엄마는 결혼할 때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라. 왜요? 부부싸움 할 때 잘생긴 얼굴 보면 화가 누그러진다 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누그러진다. 이거 경험담입니다. 이거는. 네. 2911님. 20대 후반엔 사계절을 만나보고 결혼해. 네. 라던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맞아요, 얘기. 맞아요. 예. 라고 하시던 부모님. 네네. 제가 40대 되니까 예. 마음 맞으면 내일이라도 날 잡아 이래요. 40대 되니까 이제 어머님 예. 마음이 급하셨나? 예. 내일이라도 만나면 결혼해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대 때는 부모님들이 뭐 이거한데 저거한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기준들이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 예. 이제 한 40대 그쵸. 중반 넘어가면은. 예. 그냥 굉장히 많이 낮아지십니다. 네. 예. 아 근데 저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사계절은 뭐 만나고 결혼해라 그쵸? 어른들이. 1년은 네, 만나보고 어르신들. 해라. 그렇죠. 네.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0814님. 엄마가 예전에는 맨날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했었는데 네네. 요새는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엄마 이젠 아니야? 최근에 아버님이 잘못을 많이 하셨나? 최근에 잘못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네요. 예전에 엄마 말이 진심인데 네. 요즘에는 그쵸. 이제 조금 예. 숨겨둔 비상금을 들키셨나 보다. 아유, 아버님이. 어떡해. 아이고. 큰일 났네요.